오늘 저희 오픈하우스 이틀째 일요일날 이제 1시에서 4시 했던 것을 마쳤고요. 저희가 끝날 때쯤에 가서 상황도 보고 했는데 마이클이 스티브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보러 온 나라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프로가 인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뭐 백인들 좀 보러 왔고 그 다음에 중국인 조금 있었다. 의외로 중국인은 별로 없었다. 지난번에 했던 오픈하우스는 거의 뭐 60%가 중국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좋아하는 게 있나 봐요. 이제 물어봤죠. 한국 사람들은 없었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없었다. 그 이유가 저희 집이 40년 조금 안 된 싱글하우스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오래된 싱글하우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싱글하우스 자체가 단독주택 자체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뭐 가드닝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손 봐야 될 게 많으니까 봐야 되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을 산다고 했는데 콘도는 한국의 이제 아파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이 별로 갈 게 없는 거예요. 집 관리할 때.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나는 좀 더 뭐 안정적인 측면이 좋고 나는 돈보다 그냥 좀 나 직장에서 좀 멀어도 내가 가족들이 편안한 것이 좋다. 여러 집을 살 때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재테크 측면에서 보신다면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그렇게 좋은 초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테크 측면에서만 본다면, 머니 측면에서만 본다면, 왜냐하면 싱글하우스는 자기 땅이 있는데 콘도, 타운하우스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의 그 아파트도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하우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옛날 집이지만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집이 오래된 것은 고칠 수가 있는데 땅 사이즈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쿠퍼티노에 300 something square feet 집이 나왔거든요. 그 리스팅이 1.7 밀리언이었어요. 땅이 380 나중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였는데 380이면 정말 작은 집이에요. 그 집마저? 이런 거일 정도로 작아요. 왜냐면 제가 주로 들어봤던 원벳 저기 뭐지? 스튜디오도 보통 600 스퀘어 핏인데 이 집이 387 스퀘어 핏이니까 이런 집이 있나 정도였어요. 그런 사이즈의 집이 존재하는가. 그런데 뉴스에서 나왔죠. 얼마나 실리콘밸리 집이 비싼가 그러면서 뭐 그 300 something 집이 1.7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핫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팔렸어요. 6일도 안 돼서 2밀리언에 팔렸습니다. 산호세에 있는, 쿠퍼티노에 있는. 근데 그 집이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7,000 스퀘어 피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둘러싼 집들은 5밀리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2밀리언에 샀다. 그러면 컨트랙터가 2밀리언에 자기가 자재비랑 자기가 공사를 해서 5밀리언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아니 6밀리언으로도 이렇게 해서 팔 수 있으니까 그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오래된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얼마인가. 그런 면에서 콘도는 자기 땅이 없는 거죠. 타운하우스도 땅이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 제가 집을 산다고 그러면 저는 저는 최근 집은 안 사요. 최소한 옆집하고의 간격이 있는 20년 이상 만약 제가 지금 집을 산다고 그러면요 최소 20년 이상 된 집을 삽니다. 다 싱글하우스. 왜냐하면 요즘에 지은 집들은 땅이 없어요.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땅값이 비싸니까 마당이 없이 지어서 옆집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보통 20년 정도 된 집들은 좀 어느 정도의 그래도 간격이 있고 더 오래된 집들은 당연히 집이 넓죠. 저희 집이 40년이 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 뒷마당이 9000 스퀘어 핏이고 그 옆에 집들도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좀 넓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3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역시 옆집하고도 굉장히 넓어요.
서로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만약 저라면 제가 다시 집을 사게 된다 그러면 최소 20년 이상 된 집들을 볼 거예요. 싱글하우스들을. 그래서 옆집하고의 프라이버시가 올드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땅 사이즈는 못 고친다는 거. 그래서 집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롯이라든지 뒷마당 사이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 스테판 커리가 사는 동네도 애틀튼인가? 거기도 마당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동네가 다들 뭐 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재테크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니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습니다. 자기 집 앞뒤 옆집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 동네 자체가 그렇고요. 그 동네에 멀티 하우징, 한국말로 하면 뭐죠? 아파트 같은 게 이제 들어가겠다 했을 때 그곳 부자들이 이제 막 반대를 해서 먹혔죠. 부자들 동네고 뭐 부자들이 오너니까 그 멀티 하우징 들어오면 자기네들 피곤하니까 해서 그거 부결시켰어요. 멀티 하우징 들어가는 것들. 바로 쿠퍼티논과 팔로알토 옆에 있는 동네예요. 재테크 면에서 집을 내가 고른다고 하면 그 집이 올드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땅을 봐야 된다. 땅 사이즈. Put it all on the line or put it all on.